안녕하십니까. 한강의 문명TV 최환규 목사입니다. 이 대우주 안에 있는 한 점과 같은 이 지구, 여기서 인간은, 그리고 인류는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각 민족과 나라 혹은 국가마다 경계선을 두고 영토를 갖고 주권국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그 나라에 대한 위상, 또 평가, 또는 어떠한 나라라는 국격,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우리나라는 식민지였고, 비참한 나라 잃은 백성이었습니다. 이때에 1929년 인도의 지성 타고르는 일본에 들렀을 때에 우리 나라를 잃은 조선을 향해 시한 수를 써서 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동방의 등불 또는 동방의 등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조선 사람들이 타고르의 시를 읽으며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미래를 꿈꾸었는데, 내용은 간단히 이렇습니다.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인 조선. 그 등불 한번 다시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이 시가 1929년 4월 2일 동아일보에 실려서 우리 조선 백성들이 그때부터 알아가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위상을, 지위를 말해주는 우리가 잘 아는 문구가 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또는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스페인이나 영국, 특별히 영국을 향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다시 말해, 영토가, 땅덩어리가 너무너무 커서 가도 가도 그 끝에는 해가 지지 않는, 즉 해가 지는 곳이 없을 정도로 영토가 넓은 강대한 나라, 그것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표현으로써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대한민국의 세계적 위상은 어떤 것일까요? 밖에서 바라본 대한민국의 위상. 2021년 유엔 무역개발회의는 한국의 선진국 진입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유엔이 인정한 확인. 유엔 무역개발회의 이 기구는 1964년 설립된 이래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이것이 현재 한국의 위상입니다. 독일의 유력지 Z 도이체 차이퉁은 최근 특집 기사에서 한국은 망치와 같은 위력의 소프트 파워를 지닌 창의력 강국이라고 평했습니다. 독일에서 바라본 한국에 대한 평가입니다. 게르하르트 슈레더 전 독일 총리 부인 김소연 씨는 이 기사를 SNS에 소개하면서 요즘 독일에서 한국 것, 즉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하면 다 통한다, 이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유럽의 중심인 독일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 것이라고 하면 다 통한다, 즉 유럽 전체에 통한다는, 이것이 세계 속에서의 한국의 위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한국의 위상을 아주 멋진 말로 표현한 사람이 있습니다. 짐 오닐 전 영국 재무장관입니다. 영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불렸던 영국.
그 영국의 재무장관 출신이 최근에 파이낸셜 타임즈에 기고한 글에서 이렇게 한국을 규정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어떤 나라도 한국과 같은 경제적 성취를 이뤄내지 못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짐 오닐 전 영국 재무부 장관은 브릭스라는 단어를 만든 사람입니다. 이 브릭스라고 하는 것은 신흥강국, 그래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떠오르는 경제강국, 그래서 브릭스라고 하는 말을, 단어를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브릭스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나이지라든가 이런 신흥 개발 국가 가운데 선진국에 도달한 나라는 한국뿐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야말로 신흥국의 모델이다 하는 의미로 말을 했습니다. 짐 오닐 전 영국 재무장관은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이제 홀로 빛나는 나라가 되었다. 한국은 이제 세계 속에서 홀로 빛나는 나라다. 이것이 한국이라 하는 것입니다. 대영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렸던 영국의 재무장관이 한국, 을 들여다봤을 때 한국은 전 세계에 있어서 홀로 빛나는 계속 빛나는 모범의 나라다. 모범적 나라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의 위상이다. 영문으로는 이렇습니다. South Korea continues to be the sole shining example for those nations. 여러 나라를, 이 지구촌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게 유일하게, 서울, 유일하게 shining, 빛을 비추는 모범, example. 그 나라가 South Korea, 한국이라고 하는 것이다. South Korea continues to be the sole shining example for those nations. 이것이 대한민국의 위상입니다. 인도의 시성 타고르가 말했습니다.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인 조선, 그 등불 한번 다시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이 시는 어떻게 보면 예언적인 축복입니다.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했으나 이제 한국은 세계의 밝은 빛이 되고 유일하게 빛을 비추는 세계의 모범 국가가 한국이다. 이것이 외부 세계가 보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의 재무장관이었던 사람이 바라보는 한국의 위상, 국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오직 유일하게 세계를 향해 빛을 비추는 모범의 국가, 모든 세계인이 배우는 이그잼플 국가가 한국이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세계적 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제 식민지로 떨어지고 분단되고 6.25 전쟁을 거치고 지금까지 오면서 완전한 폐허와 절망 속에서 일어선, 그래서 빛을 비추는 국가가 된 데에는 어떤 원인이 있을까? 저는 이것을 성경의 눈으로 들여다볼 때왜 한국이 세계적으로 이런 빛을 발하는 국가가 되었는지 이해가 될수 있다 봅니다. 성경의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두 나무,
생명의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건 죽음의 길이죠.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하고 해석한 것이 신명기 28장. 생명의 길, 축복의 길, 저주의 길, 죽음의 길, 신명기 28장. 그 첫 구절은 이렇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 신명기 28장은 영적인 차원에서, 진리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이 현재 위상을 해석하는 그 원인을 깊이 근원적으로 밝혀주는 성경입니다. 한국의 교회와 기독교인,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며 성실하게 살아간 한국 교회의 기독교인들, 그들의 기도와 경배와 예배와 성실함이 하늘의 문을 여셔서 대한민국을 끊임없이 세계 속에 홀로 빛을 비추는 모범국가, 빛을 비추는 국가로 만들게 된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진리와 자유의 문명입니다. 이 자유의 문명을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재미동포, 제1동포, 유럽동포 등 해외동포들께서는 이 책 황하의 물결을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